한국과 미국의 게임주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닝스 쇼크가 이어지며 주가가 급락 중인데요. 미국의 게임주는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끝난 영향을, 한국 게임주는 NFT 등 새로운 영역에서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흥행 컨텐츠 유무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게임사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증권과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 2211억 원을 크게 밑도는 1095억 원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주가가 하락하자 기업 가치 대비 저렴하다는 판단 하에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 방향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저점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월 들어 9개 상장사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철 덕산 하이메탈 대표는 올 들어 자사주만 3억 5,875만 원어치를 사들였고 마인드랩은 유태준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주식 4,000주를 주당 2만 900원에 사들였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박두식 NPC 회장,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임동수 젠백스 대표 등도 대거 자사주 매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KT가 클라우드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을 분할해서 KT 클라우드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큰 물적 분할을 택했는데 시장의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종전 물적 분할 사례와는 달리 기업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먼저 제시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KT 클라우드는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처럼 분사로 인한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분할 관련 제도 개선이 법제화되면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산업이 새로운 투자 테마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로봇 산업을 이끌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의미하는 로보토피아 수혜주의들인데 증권업계에서는 로봇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관련 기술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전통 산업부터 서비스 기업까지 로봇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로봇 기술 도입으로 농수산업, 소비산업, 운송수단 등은 새로운 생산 체계를 갖게 될 것이고 벤처 자금도 이에 따라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은 이에 따라 사실상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와 자율운항 솔루션을 개발 중인 현대중공업,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90%를 가지고 있는 두산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하이브가 BTS의 다음 달 서울 콘서트 개최 소식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7.32%가 오른 25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8억 원, 5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대장주 하이브가 급등하면서 SM이 4.29, JYP 엔터 6.34, YG 엔터 5.52% 등 다른 엔터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은 BTS가 3월 10일과 12일, 13일 3회에 걸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오프라인 공연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BTS의 서울 콘서트 개최는 2019년 10월 월드컵 투어 월드 투어 공연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 상장사 재무직원이 돈을 빼돌리는 횡령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횡령이 이제 유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동공구 제조업체 계양전기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245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을 벌인 인물은 재무팀 직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고 횡령 규모는 자기자본의 12.7%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계양전기는 작년 실적이 손실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횡령으로 사라진 돈 전액을 영업 외 손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 횡령 시점에 따라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어제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다 전 종목군이 다 대부분 좋게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묻힌 감이 있는 뉴스를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뭐 FOMC 결과가 이제 1월 의사록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 그냥 무난한 결과가 나와서 미국 시장도 그렇게 뭐 빠지거나 하락하지 않고 끝났는데 여전히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미 연준의 긴축이 얼마나 속도가 빠를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상승이 얼만큼 되냐의 문제지 상승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이제 시장금리는 이런 상승 기조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2%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미 한 2.5%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제 기준금리를 이미 먼저 상승을 선제적으로 했고 이 상승에 의해서 시장금리도 이미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대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이제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그 은행 전통적인 은행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뭐 상승폭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 같이 이제 신규로 접근했던 그 상장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대부분의 그 관련 기업들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의 다각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평가 논란도 있었던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관련 기업들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를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뉴스를 보시면 그동안 이제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주식담보대출 시장을 진출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진출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2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상품을 출시를 이제 예정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출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반전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은행주들은 급등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가 3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3만 9,550원을 1월 27일 날 찍고 지금 한 4만 6천 원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4만 7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 주목할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